랩업 타임! 자, 우리 두 번째 클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오늘 리딩과 라이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클립에서 배워 봤는데요. 우리 리딩의 다섯 가지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프리 리딩 단계, 그다음 리딩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우리 타입을 활용하면서 리딩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, 세 번째 리스폰딩 단계, 네 번째 익스플로잉, 마지막 어플라잉 단계가 있었습니다. 각 스테이지별로 진행해야 되는 교수 방법들, 진행 방법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 라이팅도 똑같이 다섯 개 스테이지가 있었지요. 먼저 프리 라이팅 토픽을 정하는 단계가 있었고, 두 번째 정한 토픽으로 드래프트 거칠게 조금 써보는 단계가 있었고, 그쓴 내용을 다시 리바이즈해서 정교화시키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있었고, 네 번째로 에디팅, 프로퍼 리딩을 통해서 에러들을 커렉팅하는 네 번째 단계 다음에 마지막 퍼블리싱 하는 단계까지 라이팅의 다섯 스테이지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우리 리딩과 라이팅의 프로세스들 두 단계들을 스테이지별로 좀 비교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리딩, 라이팅 프로세스들도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1주차 강의 이렇게 마쳤고요.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웹 컨퍼런스로 더 자세한 얘기들 얼굴 보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